글쎄, 마당에 여치가 있네요. 여친 것 같아요. 밤엔 소리도 내요. 밤나무 위에 앉아 있네요. 여친 것 같아요. 여치. 귀엽네요. 초록색인데 여치가 맞나요? 여치 같은데 소리도 밤에 뭐라고 내기도 해요. 여치 같죠, 여치. 아고 예쁘네요. 씨앗에서 바람 밤나무에서 지금 밤나무가 마음에 드는지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조금 했었는데 점점 커지는 듯 하네요. 마당에 여치가 있어요. 제가 약을 안 해서 여치가 살고 있답니다. 그 외에 벌레들도 많아요. 무는 벌레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예쁜 여치인 것 같아요. 밤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차나무도 꽃몽우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차나무 분재도 꽃몽우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쵸? 여치는 공해가 없어야 살겠죠. 화분에 약을 친다는 건 우리가 먹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뜻에서 저는 화분 위에 이파리 같은 걸 얹어주고 찬물을 주는 편이라. 근데 벌레가 생길 수 있어서 조심조심 주셔야 한답니다. 그래도 아무튼 차나무도 잘 크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소나무도 씨에서 나온 소나무예요. 잘 크고 있죠, 예쁘죠? 씨에서 나온 소나무랍니다. 잘 크고 있죠. 여기도 계피나무. 계피나무가 이제는 거의 빵긋빵긋 섰네요. 계피나무도 잘 크고 있고. 여기도 차나무. 차나무도 잘 크고 있고요. 여기도 차나무도 잘 크고 있고. 여기는 이제 씨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된 소나무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나무도 제가 어린잎을 많이 따먹어서 이렇게 생긴 이런 어린잎들은 너무 많이 따먹어서 차나무도 약간 이제 색깔이 변해가네요. 이 상태에서 이게 딱 벌어져요. 그러면서 씨앗이 나오는 듯 하더라고요. 씨앗은 아니 하얀색이에요. 안에는 하얀 투명한 색이더라고요. 차나무 기름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짜기가 어렵다 하는데 두뇌에는 아주 좋다 해요. 그리고 차나무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카테킨이라든가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꼭 키워서 어린잎들을 따서도 드시고 차나무 씨앗도 간장이나 그런 데 넣어서 우려 드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면 차나무 화분이 또 하나 만들어지겠죠. 얘 같은 경우도 한 마리를 심은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심은 거죠. 그리고 어린잎들이 이렇게 자라면 요거는 이제 따서 또 제가 찻잎으로 쓴다든가 뭐 김치 같은 데 넣는다든가 하기도 한답니다. 아무튼 여기도 차나무 씨앗이 많이 열렸네요. 꽤 크답니다. 생각보다는 꽤 크죠. 세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나무 씨앗이요. 그러니까 세 그루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세 그루. 씨앗 하나에 세 그루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